대전 지역의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바라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길 바라며 대전 시민천문대 어린이 합창단이 사랑의 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그 감동의 현장에 최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아이들의 합창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다른 아이들과 같이 건강해지길 바라며 대전 시민천문대 어린이 합창단이 입을 모아 합창을 합니다. 깜찍한 율동과 함께 중증 장애 아동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대전 지역의 2천여 명의 중증 장애 아동들이 재활병원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알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기저귀 새싹이라는 걸 처음에 알았을 때 어린이 장애 재활병원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없다는 사실을 저는 모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접했을 때 아, 이 안타까운 사연을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달해 주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 정기 연주에 그 타이틀을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공연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함께 더 동참해 주셔서 어린이 장애 재활병원이 빨리 건립이 돼서 아이들이 더 좀 더 밝은 웃음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 동안 매일 연습하며 힘들긴 했지만 기적의 새싹이라는 뜻깊은 무대를 준비하며 즐겁게 연습한 것 같아요. 모인 성금으로 어린이 재활병원을 설립하고 친구들이 재활치료를 통해서 더욱 행복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렀던 노래들처럼 힘들고 아픈 친구들도 행복한 마음으로 씩씩하고 밝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기적의 새싹 러브 콘서트엔 세계적인 성악가의 공연도 이어지면서 공연의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이번 음악회 함께하게 돼서 너무 의미가 있고요. 이제 음악을 하면서 제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나의 노래와 나의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 음악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콘서트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렵고 또 중증 아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또 이제 이런 정말 좋은 일에 같이 합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이날 콘서트에선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모금 활동이 펼쳐졌으며 모인 성금은 대전 지역 장애아동과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대전 시민천문대 어린이 합창단과 성악가들의 아름다운 소리와 마음이 모여 대전 지역에도 어린이 재활병원이 설립되길 바랍니다. CNB 뉴스 최정아입니다.